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서면 복포리에 나와 있고요. 좀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좀 다른 현장에 뭐 좀 공사할 게 있어가지고, 네, 좀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고요. 요 주변 입지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네, 양서면 복포리 하면은 뭐, 여기서 하남 송파까지 뭐 30분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입지해 있고 서울로 출퇴근 거리가 가능하다. 아, 그리고 주변에 아신역, 국수역, 경의중앙선 굉장히 가까운 입지에, 예, 역세권 입지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진입로 자체도 6번 국도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편안한 진입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 이제 조금 올라오시는 길에 약간의 좀 경사는 좀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스콘포장 깔끔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겨울철에 내 집 앞 정도는 이제 제설을 당연히 좀 하셔야 되고,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불편하신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집들이 다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속이 뭐 전원주택 단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본 매물, 그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네, 정면에 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로 되겠고요.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앞에도 좀 집이 좀 다 들어와 있고 살고 계시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쭉 보시면 저 뒤에 있는 회색 고벽돌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바로 저 주택 되겠습니다. 약간 좀 박스형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외관 한번 보시면, 일단은 뭐 내 집 앞에 바로 도로 자체도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뭐 손님이 오시거나 하셔도 한쪽 도로변에 주차를 하시는 거 충분히 뭐 무리한 부분이 아니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전용 주차장은 주택의 뒷부분에 이렇게 지금 제 차가 있는 이 부분에, 예, 두 대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주차 가능하긴 돼 있고, 뒷마당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후문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경계 따라서는 뭐 철제 펜스 다 시공돼 있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보죠. 주차하시고 여기 지금 철제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현관문, 그 다음에 메인 마당으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시면 바로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좌측에 뭐 정화조라든가 지하수, 야외 수도가 이렇게 한 대 좀 공간을 이렇게 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좀 깔끔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살짝 좀 놀랬던 거는 바로 이런 부분, 이런 이제 기반 시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큰 거 집수정 잘 안 하는데, 예, 사장님 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잔디 식재 잘 되어 있고요.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야, 이런 거 보면 물 빠짐 이런 거 참, 이런 거 잘 해놓으셨네요. 그죠? 라인 따라서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예, 이렇게 싹 해놓으셨네요. 싹 다 집수정 그냥 경계 따라서 다 둘러놓으셨네요. 물 빠지는 거는 뭐, 예, 물은 잘 빠지게 여기도. 일반 그 플라스틱 자재가 아니라 다 공구리친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보면 조망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 조망권도 나오고 뭐 주택 단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이렇게 뭐 내 집 앞에 이렇게 마켓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 다 시멘트 포장 깔끔하게 돼 있고, 네, 그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주택의 뒷마당 쪽입니다. 여기가 이 공간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뭐 바베큐장이나 조그만 수영장 같은 거 하나 놔두셔도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뭐 집수정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를 네, 이렇게 또 해놓으셨고, 네, 그리고 옹벽도 콘크리트 옹벽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깔끔합니다. 시공 상태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뒤편이 이제 별도 이제, 네, 보일러실이죠. 여기가, 네, 여기가 이렇게 보일러실 별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주택 주변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요. 약간의 그 6번 국도가 좀 가깝기 때문에 약간 그 차량 소음은 좀 있네요. 네, 그거는 좀 입지적인 장점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의 외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네, 외관 보시면은 철근 콘크리트 조에 지금 벽돌 마감, 그다음에 경사 지붕 스페니쉬 기와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박스형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 구조도 조금, 뭐, 테라스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박스형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주택의 시공 상태라든가 마감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좀 잘 나온 그런, 주택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이렇게 있고,
전실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는데 일단 인테리어 컨셉 자체가 약간 그 화이트 앤 우드 톤의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멀바우 자재와 그다음에 멀바우 나무, 그다음에 멀바우 합판, 그다음에 자작나무 합판, 이렇게 좀 루바라든가 이런 거 많이 좀 천연 소재의 자재를 좀 많이 사용하신 그런 전체적인 인테리어 느낌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실 있고 우측에 신발장, 정면에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예, 이런 거는 이제 무난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들어가서 좌측부터 볼게요.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거실 벽면 전체가 다 자작나무 합판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주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이즈의 주택인데 자작나무 합판 이렇게 마감했다는 거, 요거는 좀 투자를 하신 거죠. 좀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틀 마감은 자 멀바우 합판으로 또 하셨고, 창호 이중창 굉장히 좀 LG 브랜드로 좀 좋은 걸로 좀 하신 것 같네요. 거실창을 요즘에 좀 많이 투자하시는 약간 그런 트렌드가 좀 있긴 하죠. 근데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네, 그리고 가로창, 이렇게 또 공간, 조명 나오게끔 일절하게나 공간감 있게 해놓으셨고. 자, 그리고 이제 주방.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입니다. 미음자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놓으셨고, 기역자 주방에 아일랜드, 이렇게, 뭐 인덕션이나 이런 거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다용도실입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어요. 계단 및 창고까지 같이 빼신 것 같고, 요 한 공간을, 다 전체 이제 바닥 타일, 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뭐 이렇게, 다운라이트, 그 다음에 메인 조명으로 이렇게 좀, 내셨고, 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거주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요쪽 벽면을 자, 템파보드로 또 이렇게 포인트 주신 거. 쭉 가시면은 정면에 욕실이 있어요. 요즘 욕실 트렌드가 약간 요런 약간 호텔식 느낌 나는 약간 바닐라 크림 계열의 컬러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로 이렇게. 이게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예, 왜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비싸긴 비쌉니다. 예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조 대리석으로 젠다이까지는 따로 안 하셨는데 이렇게 선반 만들어 놓으셨고, 슬라이딩 통 거울 수납장 이렇게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측에 1층의 방입니다. 1층의 방이 이렇게, 예, 사이즈가 그렇게 뭐 또 넓진 않지만 충분히 뭐 자녀분들이나 안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다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요렇게 딱 그 실거주하기 편하게 구조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층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올라가는 계단 역시 계단은 멀바우, 양쪽 벽체는 자작나무. 요게 사실은 큰 장점이에요. 요 내장재나 이런 거에서 뭐 크게 좀 원가 절감이나 이런 거 안 하시고 좀 투자를 하신 느낌이 좀 납니다. 올라오시면 굉장히 시원한 넓은 거실이 있어요. 야, 이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넓고 한쪽 포인트에 이렇게 또 템파보드로 해가지고 아트월 꾸며 놓으셨고요. TV 자리 되겠고, 좌측이 욕실인데 뭐 1층 욕실하고 거의 동일한 컨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호텔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기 방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좌측부터 보면 자, 이거 방 사이즈는 상당히 넓습니다.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붙어 있는 방, 요 방도 마찬가지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요 방은, 야, 여기다 붙박이장 하나 딱 넣으라고 아예 이렇게 공간 마련해 놓으셨네요. 이왕이면 하나 좀 넣어주시는 게, 그죠? 넣어주실 거예요, 이 정도는. 자, 넓은 방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2층은 굉장히 좀 단순한 구조죠. 방 두 개, 거실, 주방, 거실과 욕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2층과 1층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녀들과 어떤 부모님과의 어떤 각자 다른 어떤 그런 삶을 그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2층에 거실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본주택은 박스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좀 나온 듯 싶습니다. 네, 2층까지 한번 쭉 둘러봤어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서면 복포리에 소재하는 철근 콘크리트조의 신축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준공이 지금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그 시공 상태 마감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좋고요. 사실 4억대 요 정도 입지에 철근 콘크리트 조에 주택을 만나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워낙에 아실 겁니다. 건축 차지나 인건비가 워낙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철콘의 벽돌 마감에 내부도 상당히 좀 좋은 자재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신 듯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단점 부분은 이제 약간의 이제 소음. 근데 뭐 주변에는 워낙 집들이 다 있어가지고 큰 개의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는데, 일단 그리고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런 부분이 좀 첫째는 입지인 것 같습니다. 입지와 예, 시공 상태 마무리 잘 돼 있다 라는 거, 제 느낌은 그렇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장마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많이는 못 올릴 것 같고, 저도 지금 저기 뭐 리모델링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 좀 컨텐츠로 해가지고 좀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좀 봐주세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